네, 계속해서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산구 장덕도서관 갤러리에 바다 이야기 전시가 있었습니다. 서숙정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산구 장덕도서관 아트 갤러리에서는 유봉순 작가의 바다 이야기 작품전이 전시되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바다로 여행을 떠났던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바다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다에 가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바다에 가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바다에 풍덩 빠져봅니다. 파도처럼 그리고 잔잔한 바다 물결처럼 그리고 조용히 캠퍼스에 삶을 그려봅니다. 바다는 사람의 마음을 풍요로워지게 할 뿐 아니라 신비로운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바다가 좋다는 작가는 바다를 그리고 또 푸른 바다를 그립니다. 내면의 풍경, 심연의 풍경을 그리려고 바다에 가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작가는 바다처럼 높고 깊은 자신의 삶을 추구하며 거듭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바다를 보면서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작가는 바다 그림 속에서 지나간 여름날의 화려함을 회상해 봅니다. 일상에서 잠시 떠나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내면의 풍경을 그리기 위해서 바다를 자주 찾아가곤 했었어요. 그리고 쉼터이자 치유의 바다 이야기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CNB 시민기자 서숙정입니다.